육지에서 20분 거리. 이곳에 마을의 공동굴 양식장이 있다. 그중 한 구역을 부티눙 씨 부부가 맡고 있다. 갑자기 부부의 손길이 바빠진다. 부표를 달아놓은 줄이 배에 엉켜버린 것이다. 만두만 잡읍시다. 그냥 봐. 놔뒀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리가 걸리면 안 돼. 폐가 걸리면 안 되니까 꽉 잡고는 게 그래서 너가 들어와니까. 미리 양식장에 놔둔 뗏목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됐다. 지금 건져 올리는 굴은 지난 8월에 씨를 뿌려 지금까지 바닷속에서 키운 것이다. 파도 때문에 뗏목이 꽤 흔들리는데도 능숙하게 일을 하는 부티눙 씨. 지금은 너그는 괜찮은데 머리 가면 멀미요. 아, 그래요? 멀미는 안 가요. 아... 그녀는 베트남에서는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남편이 굴 양식업을 한다는 것도 시집을 와서야 알았다. 감정고 샀죠. 예. 그래도 타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하려고 열심히 하니까 굴지 나오지 안 나오려고 그래.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집사람 댕게 하려고 여기 한국 와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와서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철 씨는 처음에 몇 년만 굴 양식을 할 생각이었다. 일이 계획보다 길어지며 계속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면 부부의 마음도 넉넉해진다. 그래서 아직은 이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건지도 모른다. 배에서 내린 후에도 부부는 여전히 함께한다. 함께 다니시니까 좀 재밌겠어요. 네, 재밌습니다. 서로 뭐냐 이거 얘기하고 저 얘기는 다 잔통하니까 지금 참 행복하고 싸우고 별로가 없어고. 네.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 네. 요즘 어떠세요? 살맛나세요? 네, 살맛해요. 나 셋째 가지고는 더 살맛나요. 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살맛난답니다. 네. 떠돌아온다 떠돌아온다 개우한쌍이 떠돌아온다. 바다에서 따온 굴은 곧바로 굴 까는 작업에 들어간다. 구수한 노래 한 자락으로 고단함을 달래는 할머니. 겨울이면 마을 할머니들은 모두 굴을 까느라 바쁘다. 굴 작업장에 안주인 부티눙 씨도 시간이 나면 꼭 일손을 거둔다. 10년 전 처음 굴을 깔 때는 손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베테랑이 다 됐다. 하긴 똑똑하고 잘하고 이쁜 아들도 낳았고 딸도 낳았고 이뻐요? 귀여워요? 우와요. 오만 년이 자상하고 무로 보나 새로 보나 너무 좋고요. 매사가 야무고요. 할머니 한 분이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에 찾아갔다. 괜찮아요. 아픈 거 어떻게 버렸는데. 어디 병원? 그 꼬홍 나간데 같이 가면 되지 그럼. 딸처럼 며느리처럼 할머니들을 챙기는 부티눙 씨. 이따가 반으로 가고. 여기다가 책에 야간나 닦아.
시계 자고요? 예, 야. 시계 양옆에. 예, 그러세요. 옆으로 이정도 말. 예. 할머니들 심부름도 도맡아 한다. 옆으로 올라오지 마. 돈 줄까? 아니요. 이따가 들어와서 운영. 삼촌은 어째 뭐 어째가 알아요. 그렇죠. 이따가 와서 돈 받아야지. 많이 받아. 갖고 왔어. 한 5만 원 받아라. 예, 할머니들이 나 가니까 예, 조금 사드는 게 뭘 필요하면 사줘 그런 게. 부티능 씨 부부가 작업으로 바쁜 시간. 세 살 난 막내 아들을 시아버지가 봐주고 있다. 시아버지는 손자 사랑이 각별하다. 모자 이쁘요. 며느리 이쁘요. 손자 이쁘요. 이쁘요. 네가 뭐 이쁘요? 네? 손자가 이쁘지. 엄마, 내가 애기 낳았을 때 며느리 먼저 이뻐야지. 아, 이쁘지만 손자보다 더 이쁘지. 이쁘지만 손자가 이쁘지. 삼남매 중 막내인 영길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손지가 더 이쁘다고 그러시는데. 예? 손지가 더 이쁘고. 뒷사람도 이쁘고. 아, 제 보면 아들도 이쁘고 다 이쁘. 안 그런데? 예, 안 그래. 한나 고른다면요. 나이 집사람 맞지? 아니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거짓말.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요 이 애들은 집이 걱정되나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시부모님이 챙겨주신다. 요즘같이 바쁜 때 시부모님이 있어 그녀는 한결 든든하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온 부티농 씨가 늦은 저녁을 준비 중이다. 굶으신 거예요? 응, 응. 조금 먹으면 더 맛있어요. 시금치향 치실 때도 굴러요? 네, 그러면 더 맛있어요. 굴다는 집답게 굴 인심이 후하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시원한 맥이 매운탕. 시간이 넉넉지 않은 와중에도 금세 굴전까지 부쳐낸다. 민경이는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엄마가 요리하는 거 더 맛있어요. 아유 민경아 고마워. 엄마 요리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 야무진 손끝으로 차려낸 부티농 씨의 저녁 밥상.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다. 아, 맛있게 기렸다. 뭐 간 거 됐냐? 간 거 돼. 왜 국이 달대요? 무. 다음 게 난구나. 맛있겠다. 국실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진다는 부부. 어머, 아유 잘 먹네. 엄마. 바쁜데 이렇게 하는 자는 가정에 돌아와서 밥 먹고 나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웃음 제절로 나와요. 애들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딸하고 이렇게 살아면 다 못 살아. 며느리한테 다 살고. 남이 샘불어 우리 사는 거 샘불어.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는 거 샘불어. 그래요? 엄마! 엄마 소리 이쁘죠? 엄마 엄마 소리 진짜 이쁘다 우리 아들은요. 엄마! 네? 엄마!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어떻게든 밤에 더 빨리 자면 9시 자고 아침이 보통은 3시 반에 있나요? 네. 남편 상철 씨가 마을을 돌아 일하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왔다.
한겨울에 두세 달은 굴 주문량이 많아 마을 사람 대부분이 강행군을 계속한다. 모두 굴 까는 작업에 여념이 없을 때 홀로 부엌에 있는 부티능 씨. 이른 새벽에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 지금 청소하고 아침 밥 좀 비추는데. 하루 두 끼 할머니들의 식사를 위해 매일 아침 겉절이를 만든다. 겉절이를 만드는 법도 할머니들에게 배웠다. 손질기만은 베트남 음식을 못해요. 베트남 음식인가요? 네. 근데 누가 와서 고 한국을 시집인 거 된게 처음 와서 그런 게 피우고 오는 게 그래서 놀이 조금 됐습니다. 내당 놀이는 참 된대요. 요즘 보기 드문 생김을 가스불에 굽는 것도 할머니들 입맛에 맞춘 것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기에 든든히 먹어둬야 하는 아침. 할머니들 사이에서 부티능 씨의 음식은 인기 만점이다. 애국수, 애국수 와갖고 이 정도 하면 잘하지. 우리 한국에서 난 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집 며느리 한국 사람 완전히 돼버려. 음식 맛있게 해볼게. 김치도 맛있게 담고. 조가야, 네. 김치 좀 대주소. 네, 그러세요. 나도 동남아로 왔네. 김치. 김치 맛 괜찮아요? 먹어봐봐, 맛있어. 우리 전라도 김치 얼마나 맛있다고. 전라도 와서 저 이런 요리 자랑 하지 말았어. 딱 띄우러. 할머니들 다 맛있게 드세요. 예. 그때 또 기분이 좋아요. 예. 조금 부족해도 늘 잘한다 칭찬해주니 그녀는 힘이 난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어딘가로 향하는 부티능 씨. 아무리 바빠도 엄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아침에 아이들을 차 시간에 맞춰 내보내는 것도 그녀의 일이다. 제일 먼저 큰딸 민정이부터 챙겨 학교에 보낸다. 잘했습니다. 네, 얼른 잘가. 잠시 후 부티능 씨가 둘째 딸 민경이와 아들 영길이를 데리고 나왔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봐줄 여력이 안 되니 막내 영길이까지 모두 어린이집에 보낸다. 손주를 배웅하러 나온 시아버지. 오후에 아이들 마중 나오는 것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 와서 그걸 정리하고. 아, 이제 또 들어와서 청소하세요? 네. 집 조금 정리하고. 새벽 3시에 시작한 아침. 부티능 씨의 아침은 이렇게 길다. 일하고 살림하시고 정신 없으시겠어요? 아가씨하고 그냥 아줌마가 틀리지 아니에요. 한국에 한국 사람 안 그랬어요. 아, 네. 한국 살면서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진짜 그 생각나. 아, 가족 생각날 때? 네. 제일 힘들까. 엄마 보고 싶을 때. 제가 제 나 때 병원에 났는데 너무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민정 나 때 좋지. 아, 우리 엄마 나 또 나 그러고 힘들까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엄마 쟤 보고 싶은 그때. 부모님은 외동딸인 부티능 씨가 먼 나라에 시집 가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 자신이 엄마가 되고 보니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어떡해. 지금도 어머니 보고 싶으세요? 항상 보고 싶죠. 근데 처음 왔으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잠을 못 자요. 근데 애기가 낳았고 더 보고 싶어 그러게. 부티농 씨가 다시 바다에 나왔다. 일이 많아 직접 굴을 따러 가지는 못하고 따온 굴을 운반하러 온 것이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 없는 바쁜 일상이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 그녀. 부티농 씨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점점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 오후 시간.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자매가 나란히 집을 나선다. 어디가? 우리야 꿀막 한 바퀴 돌으러 가야. 굴 막사에 간다는 걸 보니 많이 심심했던 모양.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엔 또래가 하나도 없다. 놀아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러 왔다. 부티농 씨가 딸들을 보자마자 뭔가를 꺼낸다. 작업장 간식으로 사둔 귤이다. 엄마가 일일이 귤을 다 까서 주는 엄마 부티농 씨. 민정이는 그걸 엄마 입에 먼저 넣어준다. 맛있다. 고마워. 자기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의젓한 자매다. 맛있다. 고마워, 민정이. 엄마 좋아? 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 엄마. 고마워, 우리 민정이, 민정이. 아빠 안 좋아해, 아빠 안 좋아해. 응? 엄마 좋아해. 아빠 안 좋아해. 아빠는 안 좋아? 아빠도 좋아해. 아빠도 좋아? 엄마가 바쁘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금방 자리를 뜬다. 뭐 놀아주고 못하고 저거 또 엄마랑 아빠랑 같이 동무 옆에서 많이 도와줘 못하고 마음이 아프고. 요즘은 그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날 밤. 영길이의 머리를 말려주려는 부티농 씨. 누나 해봐. 누나. 우와 잘하네. 누나 잘한다. 여긴 조금 해봐. 추워. 우와. 여기야. 누나 끝난다. 하루 종일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었을까. 오늘은 아이들 숙제도 직접 챙긴다. 엄마. 삐. 누구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애들 숙제도 봐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조금... 애도 봐야죠. 공부니까 걱정이니까. 장은 인고 근자. 마음 같아선 더 많이 아이들을 챙기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오늘은 화개의 날이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안 왔다. 그래서 섭섭했다.
그래도 즐거웠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음악을 같이 하니까 즐거웠다. 하지만 민정이는 섭섭한 마음을 엄마에게 내색하지는 않았다. 부티농 씨는 민정이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며칠 뒤. 오늘은 특별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이스센터 갑니다. 나가도. 엄마도 말했는데. 엔데리고. 왜? 구경장 시켜주려고요. 우주센터가? 네. 좋겠네. 삼촌도 가져다. 나로 우주센터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이제야 아이들과 함께 오게 됐다. 제일 먼저 자매의 관심을 끈 것. 마치 우주에 온 양 기념사진을 찍으려는데 어느새 아빠가 슥 끼어든다. 민정빠 안 민정빠 내려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민경아 원래 민경 얼굴 올려주세요. 봐. 됐다. 지난 여름 이후로 가족끼리 다 함께 나들이를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다. 우주 탐사에 관해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한 탓에 아이들은 한껏 신이 났다. 그동안 서운한 게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던 큰딸 민정이도 오늘이 즐겁기만 하다. 신기해.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재밌어요. 얼만큼이에요, 민정아? 얼만큼 재밌어요? 하는 만큼, 땅만큼. 그랬어? 오늘 날은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해? 아빠 매일 듣고 주세요, 그래도. 아빠 맨날 듣고 주세요. 오랜만에 온 게 좋아하네요. 아빠가 데리고 올게. 이제 데리고 올 때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내서 이제 나와야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상철 씨는 진작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부부는 어느새 자신들의 고단함도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